안녕하세요. 크로플의 준! 예슬입니다. 안녕!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요.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울 때면 저는 저절로 제 입에서 이 찬양이 나오곤 하는데요. 그만큼 이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준비할 때는요. 앞뒤 가사가 더욱더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. 가사를 보시면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,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, 이런 가사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제 마음에 더욱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.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일상에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현실에서의 고민들, 또 바쁘게 지내는 시간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이 곡을 통해서 넓게 펼쳐지는 걸 느꼈어요.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간증들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많이 적어주시고요.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. 아니.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려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나는
계속 걸어갑니다.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.